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급 대토론회. 긴급 대토론회. 채널 15야 구독자 300만. 오우.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로 오늘 가져보려고. 아, 좀 그 지금 300만 작금의 300만 이슈에서 좀 문제가 되신 분들 네 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좀 가져보려고. 문제가 200만에서 시작된 건가요, 그러면? 왜 문제인 거죠, 저희가? 문제인가요? 잘못한 건가? 우리가 이제 그 태도가 네. 그렇게 그 어떤 그 복장이 왜 이렇게 불량해요? 예?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복장이 왜 이렇게 불량합니까, 지금? 아니, 넌 자다 왔니? 여기서 잘 거예요. 주무실 거예요? 여기서 잘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 지금 밤 10시에 불러가지고. 아, 아니 우리가 이제 그 300만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의 그 방송 이만한 태도가 이제 완전히 무거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바람 나고 가볍진 않다. 왜냐면 네, 각자의 약속과 지금 그렇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오늘 잠깐 식순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대회 선언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채널 15야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아, 먼저 오늘 토론에 참가할 농객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 옆에 계신 은지원 씨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농객이요? 토론. 아니 그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을. 아 그래요? 농객이라고 네. 해. 본인 소개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이번 채널 15야 네네. 300만 이대로 괜찮은가? 농객 1 은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5야 구독자 여러분들. 농객 2 송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5야 구독자 여러분들. 농객 3 표입니다. 얘님이 감옥에 갇힌 느낌인데. 뭔가 너 감옥에 있는 느낌인데. 네. 안녕하세요. 15야 채널 구독자 여러분, 채널 15야 300만 구독자의 어떤 개국 공신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또 어떤 든든한 어떤 허리 역할을 한 락기남, 예 농객 4 예 강호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자 구독자 300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100만, 200만, 300만 하면서.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입한부로 놀렸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은 미리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하나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릴게요. 자, 저거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주십시오. 공약 금지. 자, 여기 보면 와. 지금 와,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되나? 내 것도 있구나. 저 호동이 형, 은지원님, 각자 이름까지 다 써 있어요. 송민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오님, 자 우리 강호동 형님이 대표로 일어나셔서 한 손을 손에 들고 서약서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고향에서 그 네네. 부모님이랑 그 친척 어른들이 함부로 사인하지 마라. 함부로 헷갈릴 때 도장찍지 마라. 근데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한번 쓱 훑어보세요. 그러면 해야 될 사인이에요. 어디 뭐 조그맣게 이상한 거 써있을 수도 있어. 요거 뭐 괜찮다 싶으면 서약 부탁. 아 바로 일어나시잖아. 바로 일어나시네요. 바로 일어나십니다. 자, 자 그럼 다 같이 선서하면 우리도 똑같이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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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15야 서약서 상기 본인은 300만 구독자 기념 라이브 방송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공약을 남발한 것을 대비 라이브 방송 중 공약에 관한 언급을 금하며 입 조심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또한 서약 불이행 시 어떠한 처분도 아휴. 아휴는 없습니다. 예.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을 것이며 이 일을 재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네. 2016년. 예? 16년이요? 아, 야, 요. 2021년 여름
아, 2021년 6월 18일. 형 잘 안 보이지? 예. 자, 세학인, 강호동, 은주원, 송민호, 피오, 나영석입니다. 네, 네. 서명.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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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각자 서명 좀 부탁드릴게요. 야, 아. 이것도 내 하면서, 이것도 하면서 내 그동안에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돼, 방송을 했던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이 나온 거야. 6월 18일이면 오늘이잖아요. 근데 이게 생방송을 안 해보니까 생방송 개념이 없이 아~ 이게 방송 나간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항상 여러모로 그냥 표현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방송인 거야. 예. 하다 보니까 아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중간에 조금 사실 차질이 있었다. 방송인이시라 그런 거죠. 편집을 네. 배려해 주신 거죠, 사실은. 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을 것이 왜 강조돼 있죠? 왜냐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할 때는 세약인 할 때 이름을 정자로 쓰고 아, 그리고 사인 서명할 때 사인을 헷갈리게 해야지. 니들 다 둘 다 사인을 때려버리면은 무슨 글인지. 이거 반대로 해야지. 너 이름 쓰고 사인을 해야지.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그죠. 사학서에 네. 사인을 해본 게. 그래도 그런 게 또 순박해보고 좋아. 네. 반대로 또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없었습니다. 확인했죠. 확인했습니다. 예, 자, 확인했습니다. 저희 보통 놈 아니에요. 예,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야. 오늘 시청자분들이 계신가요? 많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지금 15,000분 정도. 오늘 정말 그 황금 같은 금요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18K. 오늘 금요일이군요. 예, 오늘 18K. 형 요즘 카메라 좋아서 다 잡혀. 그럴게요. 네. 우리 라키랑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하라고. 뭐예요? 뭐 할 때 제품 소개할 때 이렇게 항상 뒤에 이렇게 포커스 맞으라고 포커스. 아 그래. 자, 뭐 이제 선서도 끝났으니까 슬슬 토론회로 들어가기 전에 왜 굳이 우리가 오늘 이 토론을 하러 모였는지. 어쩌면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 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객분들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이오로 지난 200만 당시 요 네 분이 그대로 여기서 모여서 뒤늘은 생각 안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300만 공약을 좀 내뱉게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호동 씨 어떤 공약을 그때 내뱉으셨죠? 저희들이 이제 관광부리 있어요. 네? 강간 부분이 어떤 방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방심했다. 예,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제 그 100만이 되고 네네. 200만이 되면서 그 기간을 네네. 이게 우리가 그 점프라는 이제 퀀텀 점프 기간이거든요. 네네.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어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점프요? 그래서 이제 왜 그 모여서 그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모였다가 왜 이것저것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방에 점프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퀀텀 그렇죠. 점프라고 그러던데. 퀀텀, 예, 예, 맞습니다. 예, 팍 치고 올라가는 거. 아, 퀀텀. 예, 그래서. 한 번에 이거죠. 예. 네. 그리고 100만이 되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만이 됐을 때 기간이면 우리가 대충 300만이 되려면 한 뭐 최소한 한 2, 3년 걸리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한 나머지 네네. 이제 공약을 남발했어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0만이 되면 네네. 어떤 말씀하셨죠? 여건과 상황이 허락하는 선에서 네네. 300분을 모시고 네. 라키남의 우리 그 개공신 채널 15야 라키남의 구성원으로서 네. 300분에게 라면 300그릇을 쏘겠다. 그때 뭐 별 얘기 다 나왔어요. 뭐 큰 소출 맞추자. 한 방에 300그릇. 뭐 아, 맞아요. 이거 다 나왔어요 그때. 상상을 초월하는 한 방에 그 대소설 이렇게 해서 장작을 때려가지고. 한 방에 300인분을 그렇죠. 지에 집어넣고 서프를 해서 바로 해서 퍼포먼스를 보이겠다. 네네. 그런 한참도 못 내려다보고 이제 그런 말씀을 그때 라키남 강호동 씨가 네. 200만 당시 내뱉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송민호 피오 씨 그때 어떤 약속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저는 뭐 또 마포 멋쟁이로서 사랑을 받을 때 멋쟁이 못난이. 네. 저는 오늘도 약간 복장이 멋쟁이 못난 확실하죠. 네, 그때부터는 갈린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둘 다 공약은 이제 300분인데 네네. 저는 멋쟁이로서 150분한테 멋쟁이로 스타일링을 해드리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못난이로서
150분에게 스타일링을 해드리겠다. 왜냐면 둘이 스타일이 다르니까 뭐 꾸꾸로 가냐 꾸안꾸로 가냐에 따라서 그쵸? 구독자분들 남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방금 지구에 하신 것 같은데. 저기요, 진짜 좀 해주세요. 예? 내가 아니 내가 내가 태도가 못 됐는데. 아니 뭐 헛기 침하시고 뭐 이거 하시고 이러세요. 그러세요? 모든 걸 초집중하고 있어야 돼. 아니 그래도 들어봐야죠. 이런 또 방송 태도가 못 들으면 뭐 대단하나. 아니 저는 경청하고 있었는데 형을 너무 이렇게 마주 보이니까. 와 이렇게 앉아야겠어. 와 뭐. 미안합니다. 네네. 어쨌든 이어가면 이 그 두 분이 그런 공약을 말씀하셨고 그쵸? 이런 네. 말이 나오자 아. 그러면 은지원 너도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 갑자기 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네. 부담 없어요. 네. 그때 이제 은지원 씨가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려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강호동의 락기남 스페셜 300인분 그리고 마포멋쟁이 스페셜 300명 코디 이 프로그램 두 개를 내가 그럼 제작하겠다. 총뭐 제작 연출. 네, 은 감독이 되겠다. 아, 제작비는 300만 원이었죠. 300만 원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때 이제 은 PD가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근데 지금 문제는 어느덧 300만이 넘고 지금 330만이 넘은 이 상황에. 야, 진짜요. 와. 지금 현재 몇만 명인지 아세요? 구독자가? 아, 몰라요. 아, 그걸 못 들여다봤네. 넘었다고 들었어요. 300만을. 아, 300만이 넘었어요? 지금 현재 라이브로 바로 그냥 330만 명. 그럼 땡이 땡 아니에요? 네. 네? 300만 일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그건 잠깐인데 뭐 한 10분 20분. 에이, 300만 넘었으면 땡이죠. 어, 그럼 송민호 씨는 300만 넘었으니까 땡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 참 이미지 좋아지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입을 막았어야 되는데. 아, 순간적으로 하는 바람에 아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렇지 않지. 우리가 맞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맞습니다. 우리가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엄청난 무거운 마음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바람 나는 상은 아니다. 맞습니다. 몇만이죠 지금? 하긴 지금 현재 보니까 예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구독 중 돼 있죠. 네. 예. 다 돼 있어요. 어? 저희도 다 돼 있어요. 할, 제가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많은 발전이에요. 제가 구독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진짜 카톡 깔았어? 근데 요즘 뭐... 예? 요즘 진짜 카톡 깔았어? 요즘 카톡도 하신다고. 예? 요즘 카톡도 하신다고. 우리 그 저 마이노가 함께 해가지고 신세계죠. 그렇게 해서 그거 막 이렇게 저 여러 가지 퍼포먼스. 와, 그새 또 늘었어요. 6만 분. 336만 분. 예. 336만 명의 구독자가 현재. 동영상이 380개가 넘네요. 예. 와, 엄청난 누적. 감사하게도 저희 채널 15회를 구독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한 마음에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마침 공약을 건 게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 공약이 아직도 그때만 해도 이제 300만 될 쯤에는 코로나 뭐 이런 거 다 끝났을 거야 그랬는데 지금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사실 우리가 서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약속을 헌신적처럼 버릴 것이냐? 아니죠. 아, 그럴 수 없죠. 저는 제작자로서 그럼 안 되죠. 제작자로서 이거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입 조심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냥 뱉은 말은 해야 돼요. 네, 책임을 져야 될 나이고 우리가. 네네. 그래서 저는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이 시국에 맞게 네네. 조절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뭐 300분을 한꺼번에 끓이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300일 동안 단 한 분에게 소중한 라면을 끓여. 와. 한 분 한 분 매일매일. 그러면 1년이 정말 후딱 갈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강호동 씨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방송은 다 하차를 아니 그 뭐 방송국에서도 끓여 주시면 되는 거고. 300일 뭐, 동안 그 먹고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의 스케줄과 장소에 맞게 300일 동안? 300일 동안 해야 되는 그럼 거. 주말에 시우랑 놀러 가다가도 시우야 잠깐만 그렇죠 그렇죠 라면 끓여서 또 대접하고 그렇죠.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성을 다 들여서 인상을 너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또로또로 얘기해봐요 뭐라 어떻게 또로또로 얘기하라고? 또로또로 제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과 퍼포먼스와 여러 가지 네.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만났을 때 이거 저 300만 이대로 괜찮은가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 사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저 친구가 이제 방송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겠구나. 왜냐면 사실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아니죠. 가능하죠. 그러면 300%를 다 모으면 다 모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한 분씩 바꿔서 한 분 한 분 한 분씩 하자는 거죠. 언택트니까
스페셜을 한 분씩 모셔가지고 매일 매일 특별하게 300일 300일 동안 매일 끓여 드리자. 그렇죠. 그 300일 지나면 그러면 400만이 될 텐데. 그래서부터 또 400일을 끓여 드립니다. 아니지. 그러면 내 삶은 아니. 라면 끓이다가 되게 끝나버리는데. 그러면 그 얘기가 500만 되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해야지. 우리는 300의 공약이지 400은 공약이 아니야. 지금 여기서 또 400만 공약을 얘기하고 그러면 400만 공약을 얘기하고 이런 거 잘게 받으셔야 돼요, 이거. 내 차라리 그 기분이 되도록 나와서는 안 된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 기분이 너무 되도록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상관적으로 400 공약은 아니죠. 저희는 300 공약이에요. 뭐라고? 아, 400 200 공약 200 공약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공약이 여기까지 200의 온 거. 공약이 300만을 네.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00을 위한 공약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300만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300명. 그럼 뭐 다른 아이디어는 없... 강호동 씨 지금 당장 뭐 다른 아이디어는 있지 않아요. 그럼 그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걸 해야죠. 잠깐만. 네? 그럼 그걸 하셔야죠. 그리고 방송하는 사람 잠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저는 제작자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합니다. 예. 네. 아, 제작비를 내시고. 아 그럼요. 은피디님. 어 그럼 은피디님도 300일 동안 매일매일 찍으셔야 돼요. 그렇지. 직접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거 드릴 거예요. 몸에 다른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를 달아 드릴 거예요. 매 화마다 편집을 하셔가지고. 그렇지. 아 그 편집은 외주로 맡겨요. 왜? 누가? 아니 그거는 제작비에 포함이 안 되는 건데. 뭐가요? 그럼 제작비에 외주로 PD님 뭐 하세요? 직접 제작하고 어, 그럼 제가 편집해도 돼요? 어? 사비로? 사비로? 아니, 다 편집해 돼. 편집을 뭘 사비로 해요? 자비도 다 직접 넣고 저 그거 먹고 자비란다 그 자막 자막? 자비 사비에서 자비까지 간다 사비에서 자막 어떻게 자비로 넣는다 자막도 할 수 있죠 어? 할 수 있죠 저는 금방 해요 자막도 한 1초면 해요 1초요? 그럼요 어떻게 해? 써가지고 붙인 다음에 찍으면 되죠 그거 어떻게 1초만에 아 왜 써가지고 아날로그 방식이네요 아, 아날로그 방식 자막으로 전원일기 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전원일기 진짜요? 아, 진짜요? 와 나 막 생각한 건데 하긴 나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네 직접 써가지고 했대 그때 아 그 당시에는 어 호바요 있는 방법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일단 강호동 씨는 그렇다 쳐요 지금 문제 저 라면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이쪽이거든요 지금 이거 스타일링을 300분으로 한다는 게 300분한테 네. 한다는 게 이런 거를 이미 공약을 걸었는데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이건 사실 범죄거든요. 이 두 분은 범죄예요? 그렇게 범죄에 준하는 어떤 그렇게 죄를 밤 10시 반에 부르셔서 지금 범죄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복장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뭐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왜냐면 오늘 대토론회니까 이대로 괜찮은지 지금 사실상 시국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언택트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300분을 모시고 스타일링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저희가 모색해 봐야죠 어떤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솔직히 뭐예요 300분이라고 확 정이 된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300만이니까 300분은. 니네 입으로 그랬어. 각자 150, 150이니까 300은 맞죠. 그래 이제 호동이 형이 300분이라고 이렇게 300명에게 라면을 끌어준다고 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니 300만이니까 아. 이렇게 해서 그냥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럼 피오 눈빛이 되게 섭섭해한다 호동이 형한테. 어? 그러면 300분이면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말 조심해. 저희 둘이 혼자 생각하고 얘기하고. 하루 날을 잡아서 시간을 맞춰서 왜냐면 또 피오 씨가 요즘에 바쁘다 보니까 아 이럴 수도 바쁘죠 저도 바쁘죠 하루 날을 잡아서 스페셜 촬영으로 300분 동안 촬영을 하는 거예요 생방송을 싫어요 그건 제가 피곤해요 어? 300분 동안 촬영을 하면서 300분 사연을 받아서 아 사연이 그 메일이나 이런 그럼 1분에 한 명씩 코디를 해주겠다 아니 명수는 중요하지 않죠 그 300분이 분으로 가는 거죠 아, 아 300분 동안 300분 동안 아~ 저도 그러면 300분 동안 라면을 먹는 거예요 300분 미안합니다 그 구독자님들이 좋다고 하시겠어요 아, 그다음 모든 분 그러니까 300분한테 하루에 다 해드리기는 그러니까 스타일링 같은 거 본인의 사진을 받으면 저희가 아 보완할 점을 이렇게 해주는 아 틈날 때마다 언택트로 싫어요 아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어? 아이디어요? 민호요. 민호 032 분께서 싫어요
아니, 차라리 호동이 형 라면 300일 동안 끓일 때 니네 라면 먹고 오면 거기 옷 하나씩 해드려. 그 옆에다가 자리 잡고 평생 셋이서는 그 프로만 하겠다. 아유, 좋겠네요. 아 근데 진짜 300분 괜찮아. 막연하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그리고 스페셜 방송으로 300일 동안 나가게 해드릴게요 방송. 그리고 감사한데 아 근데 나는 진짜 그거 내 어떤 조금 좀 그 당시에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왜 시도를 해야 되잖아. 이건 이제 방송이 아니고 내 아 자꾸 이렇게 맹언한다고 그러는데 내 평상시에 어떤 신념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네. 예, 근데 왜냐면은 시간이 허락하면 그때 그런 거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냥 이야기라는 게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게 예술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낙서가 그림이 되듯이. 네네. 처음에 이제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이게 아이디가 되고 세상을 바꾸잖아. 네네. 300이 뭐 진짜 큰 소설을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네. 그게 진짜 나는 불가능할 걸 시도해서. 네. 근데 못 모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때는 그렇게 이제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죠. 야외에서 진짜 이렇게 해서 막 멋있겠다. 힘을 모아가지고 네. 또 그걸 팔팔 끓일 때 화력 좋은데 동시에 스프 다 끓여놨고 그자이 면을 300개 투하 다다닥 해가지고 그냥 빨리 이렇게 해서 막 그거 상상만 해도 막 너무 거기 슬레이했거든. 그러면 그거를 근데 300분이 꼭 안 모이시더라도 그거를 하고 300분이 보시게끔 하고 그거를 실제로 제작해서 하는 거예요. 해 일단 하고 300봉을 형이 다 드시는 거예요. 와 그 자리에서 와 어쩔 수 없잖아. 버릴 수 없고 와 그래? 혼자? 300인물을 아니 저 와, 시청자분들 네. 보시고 그거는 해볼 만한데요. 아 은필이 저 그거는, 결제 통과입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라면 300봉지가 제작비에 딱 떨어져요. 아 그것도 괜찮고 아 그리고 지금 사실 채팅창에 지금 아이디어가 하나 올라왔는데 네. 300분한테 직접 그린 그림으로 티셔츠 만들어 주세요. 그런 걸로 300분한테. 300명 굿즈 만들어 달라고. 근데 저는 이거는 300개를 그려야 된다고 봐요. 아, 다 따로. 아, 따로. 다 따로. 따로 그려. 300장을. 그 뭐 찍어내는 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찍어내는 건 의미가 없죠. 근데 요즘 굿즈 받은 사람이 굿즈 진짜 요즘 완전히 아, 근데 야. 저희도 그 뒤돌아보지 말아 할 때 저희 네. 선수 다 만들어서 드렸어요. CD랑 다 패키지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직접 그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다 싸고 뭐 다 포장까지 그때 다. 그때 내내 30명이었어.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말실수한 건 없잖아요. 300명을 하겠다. 어쨌든 저희는 30명이지만 어쨌든 두 분이서 300분에게 아니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 150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저랑 민호랑. 그러면 민호한테 받으신 분은 민호는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좋아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림 못 그린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난이죠. 제 걸 받은 사람은 무슨 죄예요, 그게? 아니, 죄 없어요. 아니지. 그거는 기념은 될 것 같은데. 귀엽잖아. 귀엽잖아. 못 그리는데, 그림을. 상관없다고 봐요. 그럼 대신 어쨌거나 그렇게 한다면 네. 그 형도 PD님이시니까 소품이랑 펜이랑 이런 거 다 준비하셔야 돼요. 300인분 저희는 형만 믿고 가면 돼요. 그러면? 티셔츠나 이런 거 다 준비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만약에 그렇죠? 준비되면 진짜 300개를 다 다르게 한다고? 너무 퀄리티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 아니 뭐 해야지 뭐. 형이 그렇게 아이디어 내셨으면. 아니 너는 네가 그리면 된다고 생각했지. 나는 아니라니까. 아 그리고 못 그리잖아. 또 뭐 다른 아이디어 볼까요? 아니 전 옷은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옷. 아니 근데 굿즈는 근데 방법이 없는데 굿즈는 아이디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그치. 나는 그거는 왜냐면 언택트니까요. 아 그러면은 이거 어때 이거? 기업 마케팅에서도 굿즈 활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거든. 그러면은 그럼 내가 디자인을 하고 너가 그림을 그릴래? 오오 어? 셔츠든 뭐 콜라보 뭐 아 그럼 오드. 콜라보면 이거 어때? 이건 어차피 150인데 어쨌든 함께 가려면 한 벌이 세트 한 벌이 중요하잖아 옷이. 그렇죠. 상의 하의 나눠서 하는 게 어때 뭐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의 굿즈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스타일로. 만약에 디자인이 들어간다면 상의에 디자인 하나 딱 뭐 그림이 들어가고 하의에도 그림이 들어가고 이러면 좀. 아 그러니까 그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스타일링을 해주는 거지 그냥. 아니야, 꼭 스타일링을? 그림이 아니더라도 스타일링으로 한 벌을 딱 너만의 하의 너가 딱
맞출 수 있는 하이 하나, 너는 상의 해서 뭐 둘이 상의해서. 그래 상 하이일 수도 있고 올 여름에 일단 유행할 어떤 트렌드를 이야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민호 이야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일단 그게 뭐 작은 어떤 가방이 됐든 또 옷이 됐든. 그러니까 이템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걸로 하나 해서. 아니 그러면 그런 건 어때요? 저희가 요즘 민호랑 프로그램 하거든요 형. 굿줄. 얘랑 민호랑 요즘 하는 거 알아? 형 봤어? 안 봤지? 알고 있지. 어, 아직 뭔데? 지금 나가 안 했다고. 모른다 지금 모른다. 예고 봤다. 아, 지금 알았어. 어? 예고 뭐였는데요? 어? 그냥 제목만 얘기해서 제목만 그냥. 어? 제목만. 어떤 느낌? 빨리 얘기해 봐. 그래서 뭔데? 생방송에 사람 당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만 팬 있어요? 호동이 형 너무 진짜 아니, 호동이 형 너무 귀여워졌어. 우리 낭낭 찍찍찍 또 나섭니다. 낭낭공주 지금 자제엄청하고 있어요. 한번 결집하면 제가 민호 프로그램을 이번에 요즘 하면서 보니까 진짜 송민호 씨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긴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뭐 이미 그렇죠. 이미 유명한 화가의 반열에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상하이를 하면 너무 이제 좀 따로 왜냐면 허리 사이즈 같은 거죠. 그렇죠, 일이 커지죠. 티는 그냥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하면 되는데 허리 같은 거는 좀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민호가 뒷판을 하고 피오가 앞판을 뭐 이렇게 아수라? 나눠서 아 디자인을 뭔가 아수라 백작이 예 그럴 수 있어 민호야. 그러니까 네. 민호하고 또 피오의 정성이 들어간 어떤 굿즈로 원할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의상이 무리가 되고 사이즈가 다르면 이거 그냥 들은 생각인데 진짜 뭐 이렇게 꼭 필요한 건 마스크를 이렇게 마스크를 디자인하는 것도 좋네요. 뭔가 이렇게 해서 민호만의 피오만의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 그건 너무 좋은데. 거기에다가 어떤 뭐 퍼포먼스를 담아도 되고. 에코백 말씀도 지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방 이미 얘기하는 거 아니야. 폰 케이스 에코백 좋죠. 굳이니까 굳이 옷이 아니더라도 마포모자 그 옷이 아니더라도 폰 케이스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폰 케이스도 어쨌건 패션의 하나죠. 지금은 폰 케이스를 뭐 저희가 따로따로 하냐 저희가 둘이 같이 상의해서 같이 디자인을 해도 폰 케이스는 기종이 근데 폰 케이스는 기종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 또 그런 부분이 있네. 와, 날카로운데 준비하시네요. 아니, 그거는 뭐 그냥 생각나는 거고 그냥 그래서 에코백? 에코백은 좀 무난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사실 은제작자님이 그렇죠. 결정해 저희는 다른 이게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제작진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책임이니까 에코백이 사실상 굿즈지만 실용성이 있죠. 옷보다 옷은 사이즈가 있는데 에코백은 사이즈가 그러니까 실제로도 많이 쓸 수 있고 사용을 할 수가 그러니까 뭐 굿즈 품종은 두 분이서 상의하시고 저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궁금해요. 찍어낼 건지 300개를 다 손수 만들 건지 아 찍어낸다는 거 어쨌거나 디자인을 저희가 해야죠. 디자인을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공장에 맡겨야지. 디자인을. 본인이 직접 수제로 그거 다 그 에코백을 그 금형을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건 어렵고. 금형 제작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나는 사이즈가 없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에코백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마스크도 좀 사이즈가 있는데. 그렇죠. 뭐 대중 속옷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립톡도 많이 올라온다. 그거는 그립톡 기종이랑 관계가 없어. 형 그립톡이라고 해. 요 뒤에 손 잡형 옛날 자랑하는 그렇지, 거. 그렇지. 양말, 텀블러, 모자 뭐 많이 올라. 그립톡은 기종에 관계 없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힐링. 좋네요. 살림이 필요한 거 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공 가게가 아니에요. 아니, 멋쟁이와 관련된 거를 우산, 모자, 부채, 우산, 머그컵. 아니 뭐 아니면 뭐 스카프도 좋고 뭐 사이즈 없는. 그렇지 사이즈가 없는 게 편하겠다. 예. 에코백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에코백. 아니면 그립톡도 좋고. 왜냐면 그때 이 미노피오 콤비가 저희 형님 생각나실 거예요. 그때 저희 신서 얘기할 때 옷을 같이 한번 디자인해서 같이 입었잖아요 저희 그때. 그렇지. 그렇죠? 입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의미가 다르잖아. 이쁘고 뭐 이렇게 막 그걸 떠나서 무엇보다 이 둘이 고민해서 만들어냈다는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 딱 저도 그날 보니까 그 그립톡하고 에코백으로 봤을 때 그립톡은 비교적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네.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정성이 그러니까 막 좀 사이즈가 작아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그게 좀 작고 에코백은 저희가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에코백 쪽으로 저는 좋아요. 에코백으로? 에코백, 예. 네. 뭐 문제 될 건 없어요. 에코백. 그런 건 어떻노? 만약에 우리 방송 나갔잖아. 만약에 얼마 전에 그 민호랑 우리가 그 저 콜라보로 프로그램 하나 했는데 네. 그때 그 가구, 네. 거기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DIY? 그 콜라보로 막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잖아. 네. 본사가 좋으니까 요즘 기업이 어떤 제품 가구 네. 제품이랑 막 이렇게 어떤 그 창작 이렇게 섞여가지고 막 새로운 어떤 제품 만들어낸다면서 그럼 거기서 이렇게 같이 제품에다가 이렇게 콜라보를 해가지고 탁 300분한테 거기서 오케이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 해도 좋죠. 제품 만들어지는 거잖아. 거기에 민호가 그지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콜라보로. 근데 그거는 다 그려야 멘토로. 돼요. 어? 야 다 그려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업과 콜라보를 해서 네가 그린 거를 공장에 넣어서 그 나와서 나올 수 있게. 그 기업과 콜라보를 해서 예, 네, 그럼요. 당연하죠. 그죠? 이런 것도 볼 때 좀 답답한가 봐. 계속 다 됐는데 계속 먹고 있으면 그것도 계속 또 저 거슬리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죠? 예. 근데 제가 오늘 잠옷 채팅창을 보니까 잠옷 귀여울 것 같은데. 손수건을 해달라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걸 좋다. 사이즈가 무슨 되니까. 이 의미가 요즘 환경이 이렇게 대세를 떠오르고 있잖아. 환경 이슈가 근데. 휴지 막 이런 거 쓰는 것보다 여름에 땀 날 때 호동이 형도 늘 손수건 가지고 다니시거든. 맞아요. 네. 이것도 환경. 네. 몰라,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우리 호동이 형 저는 일한 내내로 손수건 안 들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맞아. 늘 이쪽 주머니에 손수건이 있어요. 근데 저게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들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저게 오히려 이제 여름에 손수건 들고 다니면 내 주변에 손수건 들고 다니는 사람 호동이 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고 다니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권장할 권장할 만 좋은 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손수건도 괜찮아. 아무래도 쓰레기를 좀 줄일 수가 있고. 손수건도 괜찮아. 손수건도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게 디자인이 좋나? 근데 뭐든 손수건이든 뭐든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 좋죠. 이름도 너 또 손가락이니까 그냥 송수건. 송수건 좋네요. 이름을 해가지고. 그러면 손가락. 아니 수건. POC도 거기에 디자인에 참여해야 됩니다. 해야죠. 반반 해야 돼요. 피수건 해야죠. 네. 같이 해야죠. 아 피수건. 저는 피수건은 좀 그렇다. 피수건은. 피수건은. 어감이. 아 이거 생방송이 하면 안 되는데. 조금. 피수건은 루이 16세나. 저는 댓글로 봤는데. 네네. 제가 옷을 좋아하고 디자인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잠옷 이런 거 굿즈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댓글 봐가지고 그런 거 잠옷 귀여울 것 같은데 좋아하시면 대중소가 있으니까 네. 널널하게 해도 되니까 거기에 조그맣게 그림을 민호가 이제 그리고 뭐 디자인을 디자인 제가 하고 아 손수건은 디자인이 명확하게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그쵸. 그거 말고 뭔가 그래도 모양을 넣을 그쵸, 수 있는 모양을 넣을 수 있는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아니면 반팔티도 사실 그쵸, 똑같네요 그쵸. POC가 네. 예를 들어 쉐입은 잡고 민호 씨가 그림은 민호 캐릭터를 씨가 그린다든지. 그러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피오 말대로 기존에 있는 티셔츠에다가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티셔츠 모양도 이상했으면 좋겠어. 아 이미 없는 그냥 반팔티 이런 게 아니라 이상했으면 좋겠어. 이상했으면 좋겠다고? 아, 못난이라서 달랐으면 좋겠다. 특별해서 다른 게 세상에 없는. 세상에 없는. 하나의 티셔츠. 지금 말씀. 텀블러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럼. 그다음에 우산, 손수건 좋아요. 손수건 반팔티. 곧 이제 여름 되니까 여름에 필요한 온갖 살림살이들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어요. 각자 필요하신 거 적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미노피오가 어쨌든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은지원 PD가 결정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은PD가 결국은 정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하나씩 털고 가자고요. 어차피 호동이 형 좀 이따 털어야 되니까 잠깐 이게 어쨌든 굿즈라는 게 네네. 일상생활에서 조금 사용하기는 불편해요.
아, 굿즈라는 게 막상 받았는데 받을 땐 좋은데 쓰기가 조금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 좀 창피하기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 티셔츠 입은 너 민호피어 얼굴이 있다고 쳐봐 이거 어떻게 입고 다녀요? 예를 들면 오 자랑스럽게 입을 수 아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창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럴 수도 있죠 웬만해서 슬쩍슬쩍 보일 듯말 보일 듯말때 하지 근데 잠옷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입는 편하잖아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 보여줘도 너무 뭐 소장 가치도 있고 자랑을 못 하잖아. 난 막 거리에 우리 미노피어 굿즈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 나 보고 싶은데. 아니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실 수도 있고 자기 인스타그램 이런데. 네? 응? 하긴 너처럼 돌아도 다 잠옷 입고 녹화도 하는데 아니 여긴 집이니까 이러고 왔죠 어 잠옷도 좋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가볼까요? 아니 일단 근데 우리의 의견도 좋지만 사실 디자인하는 당사자가 끌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잠옷도 하면... 저는 그래서 디자인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지 스타일이 많죠 많죠 뭐 그렇죠. 올인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무슨 귀여운 막 동물 잠옷들도 많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거 서로 아이디어 내서 한번 잠옷 한번 가보실래요? 잠옷에 약간 다기능 해가지고 막 편리하게 입을 수도 있고. 뭐 저희는 좋죠. 네, 잠옷 좋은 거 같아요. 잠옷 괜찮나요? 네. 난 잠옷 구출로 잠옷 것 같아. 제작해보는 거. 구출로 잠옷 특이하다. 잠옷 괜찮나요? 저 인스타로 꿀쩍, 자랑할게요. 사실은 이렇게 저 소장 가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럼요. 사용을 안 해도. 네. 어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그대로 둬도 그래요. 티셔츠는 이런 거는 너무 많고 뻔하니까. 어머 여기 일어난 거 웃긴다. 송민호는 송수건, 피우는 피코백 어때요?라고. 피코백이 뭐예요? 아까 에코백. 송수건과 피코백 이런 아이디어도 있네요. 제일 고가 아이템으로는 마포 박진 금배지처럼 금배지 만들어 달라는 분 계셨어요. 금배지요? 아 그거는. 300분. 금을 녹여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방송 제작비가 어쨌든 PD님이 최종 결정하시는 거니까 자, 아 너무 저한테 말씀 딱 해주세요. 뭐 세트로 아, 할 수도 있고 뭐 긴팔 긴바지 뭐 반팔 반바지 뭐 원피스 뭐 이렇게 잠옷 괜찮아요. 그렇죠. 저는 잠옷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너무 많은 디자인이 해주세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옷 재밌을 것 같아요. 잠옷 한번 가볼까요 그럼? 네. 어떻습니까, PD님? 아니 근데. 근데 또 아 채팅창 네. 의견은 어떤가요? 팬분들이 또 싫어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의견은 다 다양한데 뭐 어차피 그걸 모두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잠옷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해주세요. 최고. 대박. 아 그러면 송수건은 별로입니까? 송수건은 송수건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송수건을 잘 아직 이게 저는 잘 쓰는 습관이 안 들여져서인지 몰라도 잠옷 제발 잠옷 나쁘지 않다니까요 잘 때도 입고 평소에도 집안에서 입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피노피어와 함께하는 다양한데 뭐 이게 사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놀란 게 이 구독자님들 이런 굿즈에 대한 이 니즈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예, 간과했던 부분인데 잠옷으로 포문을 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천천히 뭐 이렇게 손수건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잠옷 네. 잠옷만으로 일커진다 잠옷만으로 네. 잠옷으로 한번 그럼 정리해 저는 잠옷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민호피어 괜찮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자인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상의해서 이게 그렇죠. 한 벌이 되는지 뭐, 나눠지는 네. 그래가지고 굿즈를 네. 이렇게 잠옷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300분한테 하는 거죠. 한 개에서 300개를 계속 하는 거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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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이즈도 여러 개로 호동형인데 입을 수 있는 잠옷 한 번. 예. 그다음에 손수건 한 번. 이렇게 해서 300번 계속 하는 바꾸는 거지. 예? 어? 어, 어, 어. 그런 거 이제 말 조심하자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를. 어, 미연이 방지하자는 거죠. 방지하자는 거죠. 어, 300일 동안 메뉴 다 바꾸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예. 아, 이거 저 말이 무섭다. 이제 땅땅땅 하나요? 땅땅땅 하나요? 땅땅땅 민호피어. 잠옷 땅땅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자 300만 이대로 괜찮은가? 일단 1번 안건 송민호 PO 300분에게 옷 컨설팅은 어쩔 수 없이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민호 PO가 잠옷을 디자인은 PO 그리고 세부 디테일 묘사는 민호가 맡아서 굿즈를 만들어서 300분에게 보내드리는 걸로. 진짜 정성을 온 정성을
쏟아부어서 저희가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진짜로. 멋쟁이 잠옷으로 저희가 네, 진짜로 예쁘게 네. 밖에 나가도 될 수 있는 네, 잠옷. 그럼요. 그 어딜 가도 알겠습니다. 지나간 채팅 중에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던 게 그 다른 300분들이 각자 사진을 올려서 자랑하면은 그게 말씀하셨던 150분, 150분 코디가 되는 거 아니냐고.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진짜 자기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사실은 그게 코디한 거랑 똑같으니까. 아,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강호동 씨 표정이 점점 낯빛이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본인은 지금 그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아 저거 좋아요. 드라이브스루. 드라이브스루 라면이요. 제일 끌어드리는 거야. 자 다음이요. 주문하고. 원래는 나는 근데 이제 사실은 제일 그때 와닿았던 게 한방에 우리가 특별 소설 제작해가지고 내가 그거 몇 번 얘기해요 지금 이거 했는데 아니 내가 솔직히 이거 아이디 안 내도 돼요? 네 내십시오. 아 내가 진짜 이거 그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매번 기획하고 감독님들 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다 준비하고 있는 거 미리 얘기해도 돼요? 어 그럼요. 프로그램 확정된 건 아닌데 네. 근데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유형의 네. 그 밀키트 제품들이 많거든요. 예. 그 밀키트. 밀키트 제품들. 내가 밀키트 마트에 파는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그 밀키트 내 이름도 생소하잖아요. 그냥 키트 밀도 아니고 밀키트. 밀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예. 밀키트. 어? 그래.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정훈이죠? 무슨 얘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 키트 밀도 아니고 밀키트도 아니고 뭐 이러길래 뭐 생소하다길래 뭐 밀키트가 왜요? 아니, 그 무슨 말? 근데 말하고 있는 도중에 네가 아니 말씀을 하세요. 아니 네 톤 자체가 지적 톤이잖아. 아니. 내가 잘못된 게 있어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지적한 거 아닙니다. 지적 아직 말을 안 끝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보시라고 도와드린 거죠. 미리 음식 키트가 뭐. 아 도와준다. 아 지적 톤 아니었어. 지적 아니었지. 어 오해했었어. 그래가지고 그 밀키트라는 장르를 잘 몰랐어.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뵀는데 그 우리가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앞에 우리는 옛날에는 그 밀키트를 보니까 완전히 제품만 돼 있는 그래서 끓여 먹기만 하면 되는 제품들이 많았잖아요. 산물 안에도 다 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많았잖아. 예, 예, 예. 근데 밀키트는 좀 더 고급스럽게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본인이 재료를 좀 더 신선한 재료를 넣어서 예. 집에서 더 요즘, 맛있게 요즘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엄청 많이 나와. 근데 그래서 감독님하고 이거를 한 몇 시간 동안 그 프로그램 기획회의를 했어요. 아 밖에서? 네, 예, 이와 예. 상관없이. 어. 그래서 그거를 다 호동이가 먹어보고 그걸 먹어보고 그 주에 최고의 밀키트를 그냥 호동이 나름대로 따닥. 와 저걸 또 아, 제일 많은 댓글이 타닥이네요. 아 따닥 따닥. 아 따라야. 아니, 댓글에 이게 너무 많아 지금. 댓글에 굉장히 많은 댓글이 네, 이거예요. 네. 이게 우리는 밀키트가 안 생소하다. 당연히 알지.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밀키트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형님 말씀. 혹시나 모르는 분들한테 그러면 그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 예,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네, 맞아요, 그래. 나 한 분. 맞습니다. 아, 모를 한 분을 놓쳐서는 안 돼. 네, 그래서 뭐 얘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우리가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호동이가 뭐라고 그래서 호동이가 어쨌든 그냥 호동이 순위에 1, 2, 3, 4, 5등을 정하는 거예요. 라면은 만약에 김치찌개 이러면 아, 네. 그 밀키트를 먹어보고 아, 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호동이가 나도 먹는 걸 좋아하고 또 이제 그 저 강식당도 이걸 낚기나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저 호동이가 또 그 재해석을 해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호동이 레시피로. 호동이 그걸 가지고 강호동 밀키트를 만드는 거네요. 이 김치찌개랑 이 돼지고기랑 이거랑 섞어서, 쓱 아. 같은 건데 섞어보는 거예요. 네. 나는 원래 다 섞어버리잖아. 그러면 그 만드신 업종에서 되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쪽이랑도 이제 상의가 돼야겠네요. 상의 돼야죠. 그 업체랑 여러 경쟁. 업체들 거를 다 훔쳐가지고 자기 거를 만든다고요? 훔쳐. 그래서 내가 기획회의만 했다잖아. 내가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제품이 있으면 어느 제품 만약 나영석 마트가 있다. 네. 나영석 마트에
그 밀키트가 쫙 있으면 네. 그 한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이가. 그렇죠. 그걸 거기에 김치를 먹어보고 이거랑 이거랑 좀 섞어보는 거야. 섞어서 이제 고동이의 어떤 재해석에 김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 근데 그런 거지. 우리 음식, 그 패션으로 봤을 때 마이노가 전문가니까 마이노가 가서 어느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마이노의 어떤 그 옷과 선물 상자가 있는 거지. 마이노가 생각하는 티, 마이노가 생각하는 그 같은 브랜드 청바지, 네네. 마이노가 생각하는 어떤 신발, 따닥 또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디다스 티와 리바이스 청바지와 뭐 나이키 신발을 네. 근데 민호가 좋아하는 걸로 딱 묶어서 세트를 만들었다. 해서 거잖아. 그렇게 해서 뭘 때문에 뭐 이렇게 선물한다든지 네. 그런 게 있잖아. 그렇죠. 그 문득 나도 이제 그런 기획을 마침 했으니까. 아. 자, 내가 구독자님들한테 한 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강호동이 좋아하는 라면과 강호동이 좋아하는 재료와 강호동이 좋아하는 뭐를 섞어서 세트로 탁 만들겠다. 내 말이! 그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호동이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호동이 세트를 만들겠다. 네, 호동이 세트. 이렇게 호동이 세트. 이렇게 쉬운 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300분을 모시고 큰 소스에다가 한 방에 없으니. 해드릴 수 없으니. 내가 마침 또 최근에 그 밀키트 관련된 프로그램 기획을 했으니까 네네. 그리고서 문득 그 생각이 났어. 아이디어는 난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없나 정말 고민을 해가지고 이거를 또 먹는 거니까 내가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어떤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재료가 유통기한. 아니 유통기한이 있는데 재료마다 다 다르다니까. 그렇죠. 이 재료는 뭐 일주일 유통기한, 이 재료는 뭐 3일 있으니까. 이거 전문가가 껴야 돼요 이거는. 그 전문가하고 한테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야 이거 호동이 형이 제일 우려했던 거 그러다가 습관된다 이런 게 구독자분들이 팬분들이 습관이 됐어요. 따닥이. 강따닥! 타닥! 네, 강따닥! 내가 볼 때 가만있어, 타닥,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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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타닥! 야. 내가 볼 때는 이 저는 그냥 호동이 형이 한 분 한 분에게 끓여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네네. 심지어 그거를 이제 훈민정음 버전으로 영어를 쓰는 순간 하나 또 끓여줘야 돼. 그러면 국민적으로 해가지고 300분한테 300분에게 그래서 내가 영어를 쓰면 300한 분이 되는 거야. 리셋이야. 처음부터 다시야. 한 분 다시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다음 생각해서 내가 안 끝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형만의 키트를 그러면 보내드린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형만의 라면 굿즈네. 어떻게 보면 아, 굿즈 비슷한 거지. 나도 굿즈 할 때 그래서 내가 이거 짬 굿즈 할 때도 문득 갑자기 좋은 생각 났어. 예를 들면 라키남에서 했던 라면을 형이 뭐 파채랑 고기랑 해서 형이 골라서 그걸 밀키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 세트로 라키남 세트로 밀키트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좋았을 텐데. 강호동 밀키트. 밀키트. 강호동 라면 밀키트. 라면 밀키트. 지금 그 라키남 얘기, 세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 라키남 버전으로 라키남 했던 그런 거를. 예, 그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따닥따닥따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따닥따닥 많이 어떤 분은 그냥 할 거야 딱! 이러고 막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었잖아 형이 한 얘기 내가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인데 그 예. 얘기를 이제 너무 돌려서 얘기했죠. 그렇죠.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죠. 우리 호동이 형이 이야기라는 거를 바로 결론을 먼저 말씀하고 설명한 사람이 있고 네. 설명을 드리고 네. 그리고 결과를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후자인 거야. 설명부터. 근데 늘 그이 좀 답답했나 봐. 설명이 조금 답답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에게 따닥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어 소리를 들은 상황은 아니잖아. 요즘 미국식 개그를 다들 좋아하나 봐요. 아, 이 미국식이가? 아니요, 형은 한국식이죠. 아,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밀키트 이름을 타닥 세트로 하자고. 오, 좋은데 타닥 세트가 강행기네요. 타닥 세트. 왜냐면 이거는 누가 막 나한테 잔소리 하면 아, 나 라면이나 먹 약간 그런 느낌. 타닥 세트. 착강기는데요? 타닥 세트. 타닥 세트. 타닥 세트. 뭔가 메뉴가 안 떠오르대. 이거 밀키트 한 다음에 나중에 진짜 정식으로 출시해도 이거 어쩌면 잘 될 수도 있겠는데. 내가 혼 정성을 다해서. 그럼 타닥거리는 요리가 뭐가 있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호동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 안 되고 진짜 전문가 분들하고
이거 이제 그 어떤 그 유통 시한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의를 해서 그렇죠. 많은 왜냐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전문가의 컨설팅 나중에 저희가 받겠지만 그래도 컨설팅 받기 전에 우리끼리 아이디어는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럼 오늘 대충 줄기가 정해졌으니까 그 얘기는 한번 그 밀키트 형은 뭘 넣고 싶은 거야? 라면이랑 예를 들어. 아니 내가 해서 나는 제일 좋아하는 이제 평상시에도 먹는 것은 이제 나는 돼지고기에 기름을 내서 돼지고기 기름을 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파기름을 내 파채를. 아 파채라면 강원도 파채라면. 파채라면을 그 돼지고기 파채라면. 그거 너무 맛있죠. 근데 돼지고기 기름에다가 파채 기름을 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타기 전에 고춧가루를 넣는데 고춧가루를 너무 넣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끓이면 고춧가루 타버리면 이게 맛이 좀 변질될 수 있어요. 네네. 아. 맛이. 고춧가루. 아, 이런 대한...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타기 전에 불을 좀 줄여가지고 아니면 또 고춧가루 타기 전에 빨 물을 부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고춧가루의 어떤 풍미를 많이 느끼면서 돼지고기의 어떤 퍼포먼스를 다 이제 바치 맛을 볼 수가 있어. 와, 이 이거... 말씀을 싹 다 설명서에 적어서 동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요 말투 그대로 네. 딱 넣은. 예, 예. 하나 걱정하시는 게 설명서가 길까 봐. 아, 그거 아유, 편인데. 설명서도 따닥으로 해야 되는 거라 뭐. 그러면. 아니면 저 오로라 좋아합니다. 오리 로스. 오리 자체도 오리도 이제 정말 맛있었습니다. 좋은 식재료.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오로라인데. 네, 300분 그 제작비가 오리 고기로 하면. 아니 근데 제작비보다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전문가분들을 상의를 해야 돼. 왜냐면 고기 같은 것들이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거는 상의를 해봐야 돼. 오늘은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하면 안 되고 이거는 먹는 거고 먹거리고 유통기한이라는 이런 거는 우리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른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너무 지금 얘기니까. 혼자 말로만 하는 이 아이템이에요 지금. 너무 말로만 하시잖아요. 지금 바로 라면을 끓여 그러면 어떻게? 한 분 한 분에게 뭔가 소장 가치가 있 먹고 아, 딱 없어지는 아, 라면만으로 부족하다. 강호동이라는 나는 굿즈가 아니 밀키트라니까. 그래도 강호동만의 굿즈잖아요. 300분에게 드리는. 아, 근데 먹고 버려버린 흔적조차 안 남으면 그게 안 돼. 아 뭔가 보관할 수 있는 뭔가 왜냐면 이번에 형님 그 뭐죠? 그래서 그, BTS 밀? 네. 거기 그렇게 막 여러 가지 그거를 네, 맥도날드에서 나온 건데 그걸 막 포장지도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하신대요 팬분들이. 그러면 호동이 형 것도 라면은 꺼내 먹지만 그거, 봉구 아이돌들이 하는 거 넘버링을 하는 거죠. 설명서에 하단 번호 적어주시고 사인해 달라. 그렇지.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1번 사인해 주시고 2번 3번 아, 4번 1부터 300까지 300까지 아. 쓰는 거예요. 그 설명서 설명서 뒷장에 1 강호동, 2 강호동, 3 강호동. 레시피를 형이 직접 손글씨로. 와.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이제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는 완전히 이것을 먹고 연소시키는 게 중요하다 봐. 아 정말 왜냐면 하나의 그 없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다 소화시키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육안으로 보는 눈이 있고 심안으로 보는 눈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선명하게 안 보여야 그게 상상으로 계속 오래 남다가 봐. 그런 기억들이. 나는 삶이 나는 기억이라고 생각하거든. 어제 뭐 했어요? 어? 어제 뭐 먹었어요? 낮에 뭐 먹었냐고 어제. 샘이 기억이 어제 낮에 뭐 먹었냐니까? 뭐 먹었더라 몰라. 거미 한잔 드세요. 아니 근데 저 주변에 그런 얘기가 와 잠깐만 흐름을 끊어. 야 맥을 딱딱 끊어보래. 근데 뭐 강식당 할 때 못 오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메뉴를 막 가락국수 같은 거 비빔국수 가락국수 이런 거 먹어보고 싶어 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메뉴는 사실 고민해서 같이 상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근데 라면에서 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라면으로. 예, 나 밀키트인데 우리 그 사실 제노시 보야는 또 라키나. 아, 그렇죠. 이제 상징적이죠. 상징. 예. 그거는 돼. 라면 하면 또 왜 우리가 끓여 먹는 그 양은 냄비 있잖아. 일회용 양은 냄비 같은 거. 아, 요즘 그렇지. 저 때만 해도 몰랐는데 양은 냄비가 또 환경 이슈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요?
그래서 왜냐면 밀키트가 집에서 그 실제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보다 그 같은 수준에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본인의 집에 그 냉장고에 있을 때 남는 재료도 같이 포함해서 먹는 거거든. 근데 밀키트도 어쨌든 뭐 어딘가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어딘가에 담아야 될 거. 진공 포장을 다 가지고 그래서 다 유통기한하고 그러니까 그 담을 때도 나는 예를 들면은 그 양은 냄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뭐요? 이게 물론 라면이랑 이런 거 넣고 기념으로 아까도 왜 그립통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라면 것처럼 받침대. 아, 아. 라면 받침을 여기 예를 들어 라키나 마크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형이 소따라는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굿즈가 난 필요하다는 거야. 받침대는 좋은 것 같아. 좀 그렇게 좋은 해서 집에서 어떤 그 재료 도구로 그렇죠. 하고 난 다음에 그기 올려서 드시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남는 거니까. 예, 근데 라면 받침 퍼포먼스는 예. 좋을까요? 그냥 좋은데요? 그냥 먹고서 그냥 다 없어지면 좀 아쉽잖아요. 아쉽죠, 그래도 그렇죠. 형한테 받았는데. 라면 받침대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좋아요. 냄비 이런 거는 또 집집마다 다 선호하는 게 다른데 네네. 받침대는 사실 그거는 라면 받침대도 있으면 좋고 아니면 라면 잡을 때 그 벙어리 장갑 같은 거 있잖아. 그것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 냄비 잡는 거. 진짜 진심으로 우리 그것도 강식당에서 이렇게 저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 또 예쁜가 또 스케줄 허락 이 안 돼서 또 참여 못 하신 분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 내가 최고의 음식의 밀키트를 만든다고 장담할 수 없겠지만 정성만큼은, 성심만큼은. 근데 그럼요. 그 부분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안심하셔도 되는 게 워낙 좋아하십니다. 네, 진정성 있게. 워낙 좋아하십니다. 저는 그러면 그 만약에 받침대를 만든다면 300분에 하면 의미 있겠다. 받침대를 그쵸. 호동이 형 얼굴로 해주세요. 와. 그래야 거기다가 만약에 음식을 흘려도 호동이 형이 먹는 것처럼 항상 먹게 그래도 뭐 고민해 볼게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밀키트를 해가지고 아, 저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 뭐 돼지고기에 됐든 뭐 오리고기에 됐든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 이야기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설명서 잘 들어서 제일 신선한 재료로. 근데 타닥 세트라는 이름은 난 너무 나 좋을 좋아요. 것 같은데 왜냐면 그 가스레인지 킬 때도 타닥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닥 세트 이름 너무 좋아. 그래, 그 밀키트 그 열 때도 처음에 할 때 타닥 소리 나겠고 타닥 타닥 열리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야 오늘 포토카드 웃긴데. 300만 이대로 괜찮은가 대토론에. 포토카드도 넣어달래요. 강호동 포토카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까? 강호동 포토카드 가능해요? 포토카드 넣을 수 있나요? 거기 뒤에 라면 레시피 적어가지고 포토카드 한 다음에 라면 레시피 앞면은 포토카드 뒷면은 라면 레시피 좋죠. 그다음에 사인 돼 있고 뭐 이거 뭐 받침대 네. 그러면 사실 큰 제안 있어요. 어쨌든 포토카드는 아이돌 포토카드잖아요. 은필이님께서 포즈를 지정을 해주시면은 그 포즈로 호동 오빠가 포토카드 찍는 아 그러면 네. 어느 표정이 나올지는 그건 복불복인 거죠. 네. 멋있는 강호동이 나올지 멋있게 잘생기게 나와야죠. 포토카드 좋은데요. 아이돌 포토 한 다섯 개 하나요? 보통 아이돌 분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뭐 그 후작업도 필요하니까요. 요즘 후작업은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그 그러면 그 필터를 슬림 버전도 만들 수 있고 눈큰 버전도 아 뭐 그 필터 있잖아요. 요즘 뭐지 그거? 네, 이름 뭐지? 매드몬스터 버전으로 그냥 밀키트에 집중하자. 어떤 내용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아무튼 밀키트를 드시는 분이 한번 드시지만 한번 먹었지만 진짜 오랫동안 알겠습니다. 속이 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네. 자. 아 진짜 나도 개운하다. 지금 사실은 근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부담도 되고. 그렇죠. 네,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왜냐면 호동이 형 라면에 대해서는 자기가 약간 살짝 혼을 갈아 넣긴 하거든요. 강호동 씨랑 라면 앞에서는. 그러면 그렇죠. 저겁니다. 라키나. 저 왜 뜯어요? 오. 아니 그걸 잘 붙여놓은 걸 왜 뜯어요? 아 미안해, 붙어 있네. 그럼 저기 붙어 있었지 애초에. 아니 그 뭘 이렇게 아니 모든 손만 대면 이렇게 다 뜯어져. 야 액자로 뜰때 떼고 하는 거 아이가? 아니죠, 그거 붙여놓은 건데. 와 액자 원래 다 붙어놨나? 그럼요. 이거... 알겠습니다. 지금 떼고 하는 거 아이가? 자, 어쨌든 오늘 토론회 과연 잘 끝날까 걱정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특히나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고 네. 또 그걸 우리 또 농객들이 잘 소화하셔서 이렇게 정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노피오
아, 은지원 씨. 제가요? 총감독님이시니까 네. 어떻게 정리됐는지 말씀. 일단 우리 마포 멋쟁이 팀. 네. 총 300분에게 네. 각자 스타일에 맞게 네. 디자인하고 네. 또 이렇게 잘 예쁘게 꾸미셔 가지고 네. 예쁜 마포 멋쟁이만의 잠옷. 잠옷. 잠옷 세트 그거를 그치? 받으시면 바로 인스타 인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락기남 대표 우리 강호동 님께서는 네. 강호동만의 라면 밀키트를 밀키트 제작해서 그리고 예쁜 또 소장할 수 있는 기념 아이템까지 포함한 라면 키트를 타닥 세트. 아, 일명 일명 타닥 이거 연락 올 것 같거든요. 타닥 세트. 나 이거 농심에서 전화 올 것 같은데. 농심에서 볼 것 같아요. 나 이거 농심에서 전화 올 것 같은데 이거. 안 돼 안 돼. 저작권 제가 등록해 놓을 거예요. 오. 아, 만약에 저작권은 라면 회사에서 네. 보고 계시다면 은지원 씨에게 전화 주세요. 네. 아니 아니 우리 시청자가 주신 타닥 세트이기 때문에. 네네. 그죠? 네. 자, 그러면 타닥 세트와 잠옷 세트를 각각 300개씩 제작해서 300인분. 네. 저희가 정말 죄송하게도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감정.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나마 돌려서 정성으로 좀 이해해 주십사. 그러면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300... 선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추후에 네.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고. 네. 저하고 상의 이제 그만하시면 돼요. 그냥 알아서 뽑으세요. 우리 이제 다음 또 네. 공약 가야지. 다음 공약이요? 이제 만약에 네? 꾸멍꾸멍 크게 키우라 했어. 꾸멍 키우자. 구독자 3천만 명 되면 3천만 구독자 3천만 명 가보자. 형 구독자 3천만 명 있어? 있다 1억 뭐, 구독자도 있다더라. 꿈을 가지려면 크게 가져야 했습니다. 너무 멀어 보이네요. 예. 공약에 관한 언급을 금하며 사인하셨어요. 네. 입 조심할 것을 서약합니다. 자, 저희 뭐 늘 입 조심 오늘은 어떻게든 가능하면 그래도 네. 오늘은 조용하게 입조심을 하면서 네. 네. 요 지금 말씀 나온 공약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진행할지 여러분께 공지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강호동 씨의 타닥 세트와 마포 멋쟁이의 잠옷 세트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300만 공약 대토론의 패회를 선언하는 이 순간에 잠시 작은 세레모니를 하나 네, 자, 퍼포먼스? 등장해주세요. 오늘 사실 6월에 생일자가 있어서 네, 저희가 케이크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6월 생일 손들어주세요. 왜 손 안 드세요? 아, 저는 엄녀. 엄녀이야? 갑시다. 나 호동 지원이 6월 생일이라 오늘 사실 날이 날인 만큼 온 김에 생일상 네. 좀 준비했습니다. 야. 오. 상위에 밥상이 있다니 그럼 여기 올라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상위에 밥상을 주셔가지고 자, 진짜 맛있겠다. 점화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호동 지원 생일 축하합니다. 와, 다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와, 이거 처음 봐. 소리도 나. 300만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그럼 저희 밥 먹으면서 끝내면 되나요? 진짜 요거 맛있게 준비한 미역국이랑. 오. 먹자. 이야. 야, 진짜 먹어도 되겠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타닥 세트 기대해 주세요. 잠옷 세트도 기대해 주시고요. 타닥 세트 이름 너무 좋아. 나 귀에 따닥 붙는다. 아. 타닥.